저는 안철수의 완주, 우리가 꼭 이번에 바랄 거는 안철수의 끝까지 완주, 완주를 꼭 마라톤 끝까지 여러분들이, 달린 것처럼. 그렇죠. 마라톤 완주하듯이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완주를 해야만 우리가 삼자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서울시장 얘기하고 오늘 방송 좀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에 서울시장 선거판을 바꾼 건 맞습니다. 안철수가. 아주 제가 안철수가 2012년에 정치에 뛰어들었나요? 네. 지금 한 8년 됐죠? 8년 만에 내가 볼 때는 가장 그 홈런 하나 날린 거예요. 여태까지 다 정치적으로 다 우리 말로 하자였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보다 먼저 서울시장에 치고 나오면서, 제가 나갑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고맙습니다. 자꾸 뒤답으면 홈런 칠 때도 있습니다. 맨날 병살 다치다가, 이번에 홈런 한번 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울시장에 지지율을 선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안철수가 사실 어제 가장 당황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였어요. 왜냐면 자기가 서울시장 여론조사 이랬더니 한 1위 정도 나오고 좀 분위기 괜찮은데 갑자기 사면론이 확 던지니까 싹 가라앉고 미쳤어. 거기에 만약에 박근혜 사면론이 어떤 그런 정말 가시화된다 그러면 또 친박이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내에서 안철수 같은 외부 인사들은 친박이 결집하게 되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사실상 안철수가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안철수가 어제 이낙연 대표의 이명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가장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다. 홈런 치고 나서 병살 다칠까봐 겁나 어제 제일 가장 신중 모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는 유일하게 때리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밝혀라라고 얘기하더니 어저께만 해도 입장에 관련돼서 이 선거판에 사면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메시지가 안 먹혔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사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문 대통령이 밝혀라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총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으로 치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연합이 갑자기 아무 내용도 없이 그것만 뜨 크게 다뤄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반나절 봅니다. 나경원이 오히려 했던 말이 더 크게 먹혔죠.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되겠어요? 라는 말을 좀 돌려서 끝까지 단일화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너안 돼! 라고 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선빵을 날린 거예요. 선빵을 날려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철수가 지금의 지지율이 좀 꺾이겠지만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안철수, 나경원, 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이 3파전이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내가 봐도 국민의힘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모셔가던가 아니면 밖에서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와의 단일화 논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철수가 그걸 잘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전화 오면 서울시장 이번에 누구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안철수. 안철수요 라고 얘기하라는 게 안철수 지지율이 꺾이지 않으면요. 안철수는 절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굉장히 안철수가 선빵을 날리는 바람에 가장 곤욕스러워진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경선을 해주길 바라는데 안철수가 들어갈 일도 없는데 밖에서 지지율이 1위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예. 재밌어요. 안철수가 그래도 모처럼 1위하고 얼마나 흐뭇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안철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안철수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안철수는 우리 편이다. 쟤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보세요. 자기로 통합하자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거 어떻게 보면 족보가 같은 애들이. 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족보가 같은 애들이 문제 1대 3으로 싸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였어요. 지난 대선은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저런 환상의 대선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거기에 같은, 같은 족보 애들이잖아요. 같은 외구 통합, 통합도 못하고, 외구 1, 외구 2, 외구 3. 외구 1, 외구 2, 신종 외구 3. 그러니까 안철수는 신종이었잖아요. 신입 외구. 그래갖고, 외구 3명 대 장군 1명이 싸우니까 당연히 이기죠. 근데 안철수는요, 늘 저는 안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미 안철수는 과거 2012년에 나왔던 50%대의 지지율은 아예, 그러니까 정치 1년, 1년이 지날 때마다 스스로가 깎아먹는 정치인은 처음 봤거든요. 39석을 줘도 전부 외연 확장한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흩어지고 해갖고 결국 3석 남았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손에서 줄줄 흘러가는데, 그렇죠. 그 주변에서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미래가 보였는데, 지금 모처럼 1위 했습니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안 대표님 감축드리고요. 꾸준히 지금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쑥 빠지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39석 얻었을 때 당 무슨 바른미래당이랑 통합한다 이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캐스팅보드 역할 제대로 했죠. 그 전에 민주당에서 쪼개지지 않았었으면 대권 후보 됐죠. 5년 가만히 그냥 당내에서 있는 듯 박근혜 코스프레 가면서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뭐 하면 하죠 이러고 얘기하고 있었으면 지금 대선 후보예요. 얼마나 끔찍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호남 동계동계에 꼬셔갖고 나갈 때 이번에는 문재인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김한길한테 배우면 그따위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김한길한테 배우더니 당 깨기 전문이 된 거예요. 걔는 통합이 아니라 무조건 합치면 다 깨지잖아요. 유력 정치인 날리고 당 깨는 데는 최고 기록을 그렇죠. 갖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그 안철수 참 인재예요. 인재. 네? 진짜 과거에는 우리 민주주의의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도 인재예요. 나가도 참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놈의 중도 타령하다가 저쪽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여튼 안철수가 저는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좋은 훈수를 두는 거 괜찮은 거죠? 그럼요. 네. 저는 안철수의 완주. 우리가 꼭 이번에 바랄 거는 안철수의 완주를 마라톤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린 것처럼. 그렇죠. 마라톤 완주하듯이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완주를 해야만 우리가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당의 대표고 과거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 서울시장 급 낮춰서 나왔으면 완주해야죠. 끝까지 나와서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끝까지 지난번에도 했죠. 완주 한번 했죠. 3-1로. 그렇죠. 김문수랑 그때도 그때도 거니까. 보세요. 안철수가 큰일 한다니까요. 항상. 김문수, 안철수, 박원순 시장님 붙어갖고 박원순 시장님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늘 안철수는요, 가만 보면, 제가 옛날에 안철수가 국민의당으로 탈당할 때, 저거는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 분열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쪽 시대에요. 여러분들 예. 진짜 그래요. 안철수는요, 절대 자기 또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합쳐지거나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철수가 완주만 해준다 그러면 우린 땡큐죠.